이번 시간에는 이 요단 건너편의 요르단의 유적 중에서 고대 암몬 민족의 중심지인 암만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암만은 오늘날 요르단 국가의 수도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이름은 라밧 암몬이라고 그랬어요. 즉 암몬 민족의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밧 암몬.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암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 이것은 이제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로서 필라델피아로 불려졌기 때문에 로마시대 유적이 있고 구약시대 유적들은 그 성체라고 불리우는 언덕 꼭대기에 그런 고대 도시도 있습니다. 그곳에 또한 요르단을 대표하는 그런 고고학 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암만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들을 저와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자, 암만은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요르단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암만에도 한 250만 정도 그렇게 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암몬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암몬은 큰 영토를 지녔다기보다도 바로 이 오늘날 보는 이 암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요새를 형성해서요. 오늘날 이 암만 시내 가장 번화한 곳에 가게 되면 바로 로마 시대 이것이 이제 10개의 자율적인 도시, 즉 데카폴리스 중의 하나인 필라델피아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유적지이고 이곳에서부터 올려다보는 것이 구약시대의 그 라밧 암몬 있는 그런 언덕지역입니다. 자, 이것이 필라델피아 신약시대의 바로 이 암만의 극장입니다. 그 맛이 극장이죠. 전체 3개층으로 된 그런 객석이 있고 전체 약 12,000명가량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극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암만 지역이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언덕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객석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현대식으로 잘 복원을 했죠. 마침 그 이슬람교도들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시 극장 옆에서 경건한 요르단이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극장의 이제 바닥에는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 배경이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 객석 뒤쪽으로는 로마시대 신상을 세워놓았던 그런 움푹 패인 그런 그 조각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객석의 맨 뒤에 한가운데 마련된 그런 장소이고 이 극장 바로 옆에는 오데온이라고 불리는 그런 소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극장은 오늘날식으로 실내악 같은 천장은 천막을 쳤어요. 이것도 극장은 마찬가지로 반원으로 된 그런 객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침 이곳에는 이 로마 시대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석공들이 석회암을 쪼고 있는데 이 석회암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기본적인 암석이고 돌이 연하기 때문에 조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암만 지역의 이 건축물들이 대부분 석회암 돌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극장의 맞은편의 언덕 꼭대기가 바로 구약시대의 라밧 암몬, 보통 암만 성체다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로마시대 헤라클레스를 모신 헤라클레스를 기념하는 그런 로마시대의 신전이 있고요. 한쪽 옆에는 우마야 왕조시대에 건설된 모스크가 잘 복원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요르단 자체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경전에 나오는 구약시대 유적들 혹은 로마시대 유적보다는 자기네들의 그 종교와 관계된 이 우마야 왕조의 모스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복원해 놨습니다. 또한 이 암만 성체는 요르단의 대표적인 고고학 박물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요르단 전역에서 발굴된 중요한 유물들이 있는데 바로 사해 사본을 담았던 항아리, 바로 오리지널 이 항아리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사해 사본, 양가죽에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에 기록했고 사해변의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그런 이스라엘의 국보급에 속하는 그런 2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서가 이 암만 성체에 있는 고고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 그런 벽화로 된 그런 기록도 있고요. 특히 숲곳에서 발견된 바알람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람과 바알락의 이야기죠. 예언자 바알람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숲곳을 발굴했을 때 요르단 지역의 약복강변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인데 벽에 이 석회 벽에 까만 잉크와 빨간 잉크로 바알람 기록이 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 토방에 있는 것을 미뤄서 지중해 해안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내륙인 이 암만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할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만 성서 시대의 주인공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유물들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건설된 대표적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유물을 보므로써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서 시대 주인공들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암만 민족 시절에 서기전 8세기 7세기의 향수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의 왕과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가 조각된 발루아라는 곳에 발견된 까만 돌로 된 그런 석비, 모압으로 기록된 그런 기록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성소 고고학에서도 모압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소시대 기록문들이 바로 이 박물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만, 그 이 암몬 민족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을 때 바로 이제 롯이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되죠. 자기 두 딸이 남았어요. 그 두 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손을 번식할 수 없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이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관점에서 요단 건너편에 항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이 두 민족의 그 조상이 바로 저주받은 그런 롯의 후예란 그러한 사실이죠. 자 이제 암만을 출발해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단 북쪽 지역의 유적과 시리아 지역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